그 멤버 관계할 때 혹시 뭐 주의사항 이런 것도 네. 있을까요? 자, 이 다치지 않느냐, 맨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우선, 맨발로 이제 숲길에 들어가시면은, 우선 준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몸의 관절들을 다 풀어주시고 몸을 유연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숲길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깨끗한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풀숲이나, 이길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거기 혹시 가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만 걸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이거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1m, 2m 앞을 주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위험물이 있으면은 피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파상풍이 걸릴 수 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의원에 가셔가지고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저기 발크림 같은 걸 바르셔가지고요. 발을 항상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각질 제거기로 각질 제거해 주시고 이러면은 발바닥이 마치 찰고무처럼 건강의 상징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찰고무처럼 되나요? 찰고무처럼 됩니다. 예. 네. 아, 그 당뇨병 환자분들은 조금 이제 우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발에 상처가 나기도 쉽고 또 당뇨라는 게 벽의 특성상 상처 나면 또 심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당뇨병 환자들의 그 맨발 걷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는 또 의사 선생님들은 당뇨병 환자는 절대로 맨발로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뇨병이 왜 생기는가? 당뇨병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한번 고혈압이면 영원히 고혈압으로 맞아요. 가고 한번 당뇨가 되면은 영원히 약을 먹으면서 끝까지 관리하시는 게 좋다. 이제 그게 옳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당뇨의 원인이 뭔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실제 당뇨에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인슐린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생성을 못하느냐? 이거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 기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베타세포가 파괴된 경우에요. 근데 이 자가 면역 기전의 문제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조물주는 우리 인체에 면역계를 장착시켜놨어요. 면역계라는 것은 외부에서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걸 막아내라고 스스로 그 힘을 장착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땅을 밟아야 돼. 땅속에 전자가 올라와야 전자장치인 면역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전부 다 땅과 접지가 차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계가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데 꼼짝달싹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게 더 나아가서 면역계가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자기 세포와 타자 세포,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못해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자 면역계가. 그래서 자기 세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자가 면역 기전의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인슐린의 췌장의 인슐린 생성 세포인 베타 세포를 막 공격해. 이게 적군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파괴가 돼 버렸잖아요. 인슐린 생성이 안 돼. 그래서 제1형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맨발로 걸으시면 자가 면역 기전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베타 세포도 정상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거고요. 자, 가장 많은 제2형 당뇨가 있어요. 제2형 당뇨는 90%의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제2형 당뇨입니다. 자, 제2형 당뇨는 뭐냐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생성된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밀어넣어야 돼요. 밀어넣어야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이 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ATP가 생성돼서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걸 밀어넣으려면은 뭔가 조건이 있어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이 안으로 밀어넣으려면 그런데 밀어넣는 힘이 없어요. 왜? 밀어넣으려면 전자가 필요해.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전자가 부족하니까 밀어넣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그거를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그래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가지고 포도당이 타질 않는다 이게. 근데 왜 저항성이 높으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땅속에 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 막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막 팍팍 밀어젖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타가지고 다 ATP가 생성돼서 막 힘이 나고 여기서는 포도당이 타니까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줄어드는 거죠. 당뇨가 나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발로 걸어가지고 공복 혈당량이 520인분, 460인분, 460인 우리 회원 바로 병원에 입원하라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집 앞에 있는 황토길들을 맨발로 걸어가지고 다 정상화됐어. 정상화됐다. 야. 그래서 자 조심은 다치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네. 맨발로 걸으시면 근원적으로 당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당연히 예방되고 또 설령 혈당량이 높더라도 예방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처음에 말씀드린 한 분 의사한테 칭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열을 맨발로 걷고 갔는데 네. 혈당량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진짜 그 물론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하루에 얼만큼 좀 걸어주면은 효과를 그렇게 좀 빨리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네. 몇 끼 식사를 하십니까? 세 끼 먹습니다. 세 끼 드시죠? 네. 네. 그 이야기는 식사하면은 포만감이 있지만은 또 몇 시간 지나면은 다 소화돼가지고 영양소로 올라가고 노폐물로 빠지고 하면은 또다시 공복감이 느껴져요. 네. 또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세 끼 밥을 먹는 겁니다. 자, 우리 몸 안에는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ATP가 소진돼요. 자, 그럼 이거를 계속 보충해줘야 되잖아. 계속 충전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도 하루 세 끼 밥을 드시듯이 하루 세 번 맨발 하시는 것이 제일 최적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하면은 하루 세 번 하시면은 네. 최소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맨발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맨발을 걷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우리 조물주는 24시간 맨발로 땅을 밟고 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이 걸으면 많이 걸을수록 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암환우분들은 종일반을 스스로 운영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예. 근데 워낙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세 번은 너무 많고 딱 한 번을 걸어야 한다면은 언제 걷는 게 제일 좋나요? 뭐 언제라는 거는 뭐 네. 그 딱히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네. 가능하면은 뭐 출근하시는 경우는 출근 전에 한 30분 정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점심 시간에 점심 빨리 드시고 주변에 흙길을 찾아 놓았다가 빨리 가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맨발로 걸으시고 네. 또 저녁 식사 후에는 집 근처에 흙길을 찾아 놓으셨다가 나와서 1시간 정도 맨발 하세요. 그럼 친구들하고 전화도 맨발로 하면서 전화하고 그리고 어디다 편지를 써야 될 문자를 편지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네. 맨발로 걸으면서 전화기로 음성으로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전자책 같은 거 맨발을 걸으면서 하시면은 네. 충전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맨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어디 놀러 가거나 이 고향 집에 가실 때 저 고속도로를 이제 저기 저 차를 운전해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시간 두 시간 이제 차에서 이제 그 방송이 나옵니다. 네. 저 20km를 더 가면은 어디 충전소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런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 충전소는 바로 우리 나의 충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 기름도 넣어야 되지만 나도 충전. 휴게소에 가가지고 네. 빨리 볼일 보시고 옆에 흙길을 가셔가지고 거기 가지고 있던 생수 물을 조금 뿌리시고 네. 물 뿌려야 네. 수분이 있어야 접지가 잘 되니까 네. 거기서 10분간만 발을 땅에 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2시간 운전했던 피로가 싹 가시고 완전히 새로 모든 독소가 활성산소가 다 빠지고 혈액이 막 묽어져 가지고 막 혈액이 돌고 ATP가 막 생성되니까 힘이 다시 나. 그러니까
다시 또 몇 시간을 운전해도 전혀 피곤하지 그런 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맨발 걷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효과가 이게 있나 이게 잘 안 느껴질 수 있다는 처음보다는 이게 그냥 맨발 걷기만 그냥 쭉 하면 될까요? 뭐 다른 건 별도 필요 없을까요? 자, 이 맨발로 걸으면 걸을 때마다 기쁩니다. 기쁨, 즐겁고 네. 그리고 막 몸이 막 생생하게 살아나니까 살아나니까 안 하면 못 베기는 거죠. 네. 안 하면 못 베기. 그러니까 계속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땅을 밟고 싶고 내가 충전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맨발 걷기에 권태기가 있다든가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좀 핑계거리는 자꾸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날씨가 추우니까 네. 오늘 좀 찌뿌둥한데 비가 오니까 뭐, 비가 오면은 더 좋은 더 좋아요. 아, 더 좋은 날 비가 오는 날은 네. 맨발 걷기 우리 하는 회원들에게는 축제의 네.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땅이 막 싱그럽잖아요. 네. 비가 오고 나면은 막 나뭇잎들이 막 쌩쌩하게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 왜 땅속에 전자가 막, 네.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전기가 더 잘 통하잖아요. 네, 네, 전자가 네. 막 몸속으로 막 용소 숨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비 오는 날은 축제의 날이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핑계는 찾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야 돼. 방법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예, 예. 자, 성장 읽기 회원이시니까 자, 이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서요? 마음의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편안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매사를 긍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맨발로 걸으셔야 돼요. 자,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어요. 네. 코르티솔은 사람마다 막 들쭉날쭉해요. 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그 코르티솔 분비가 균일하게 바뀌어요. 균일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불안, 초조, 과민 현상으로부터 완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 혈액이송 효과, ATP 생성 효과가 생기면서 막 힘이 막 넘치는 겁니다. 힘이 넘치게 되고 마음은 항상 너그럽고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일이 막 풀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경상북도에 이철우 지사님 계세요. 네. 이철우 지사님 우리 네. 맨발걷기 국민운동부의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있는데 네. 도청 앞에 원래 천년 숲이 있었어요. 네. 숲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황토길도 더 만들어 놓으시고 황토 조격장도 만들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귀중한 손님들 오시면은 같이 맨발로 걷자고 그러세요. 가서 한 시간 정도 같이 맨발로 걸으면은 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우선 전부 다 이 건강해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성장 읽기의 회원님들 또 네. 은퇴학교 회원님들 모두 다 맨발로 걸으시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의 저자 박동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